오늘 이슈는 기자 단톡 휴게소 화장실 장기 기증입니다. 본인성 2탄일 때 와 공유점 사진 없나요? 어 예쁠 때 있으면 진짜 뿌렸죠.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요? 기자랑 PD들이요. 언론계 종사자들 100여 명이 활동하던 이 단톡방 이름은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입니다. 여기서 2년 전부터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유출하고 야동 야짤 이런 것까지 공유했어요. 보다 못한 한 시민단체가 이 단톡방을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니, 언론인이라면 더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여기 호텔 화장실인가? 좋은데? 아니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느낌 있는 화장실 베스트 10을 선정했어요. 1위를 차지한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는요. 예쁘고요. 깔끔한 건 물론 이렇게 도서관처럼 빈자리 표시를 해주고 동선도 보여줍니다. 2위인 진영휴게소는 원래 가야국이 있었던 자리답게 금관을 테마로 장식하고 문화재 사진을 액자로 걸어뒀어요. 3위 칠곡휴게소는 뮤지컬 시카고를 주제로 서커스 공연장 느낌을 살렸습니다. 주로 테마가 있거나 전망 좋은 화장실이 많이 픽됐네요. 한국 화장실 도장깨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 수술이 시작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수술 건수도 늘어났고요. 생존율도 높아졌지만 아직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3만 7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 정작 기증자 수는 줄어들어서 하루 평균 5명의 환자가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합니다. 작년에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한 뇌사자 총 449명이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수준입니다. 작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3명 중 2명꼴로 장기 기증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실제 기증까지 이어지진 않는 거죠. 기증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위,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제도상의 이유도 있어요. 당사자가 생전에 서약을 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한 사람의 장기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인식 변화, 장기 기증에 관한 제도 정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챙겨주세요. 안녕, 내일 봐요.